안녕하십니까, 포베입니다. 이번 영상은 다소 진지한 내용의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14 패치에서 일어난 대버그 시대, 엄청나게 많은 버그들이 발생했고 그 중에서도 샤코 또한 여러가지 이상한 모션들과 특이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감소한 패치라고 하기엔 다소 억지가 있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커뮤니티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을 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지장이 없었기 때문인데, 그러나 이번 9.16 패치에서 또 한번 심각한 버그가 발생하였고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발견한 버그들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Q트릭, Q 기환이나 Q 아이템 동시에 입력했을 때 은신이 유지됐던 그런 트릭인데, 지금은 완전히 이렇게 막혔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패시브 버그입니다. 패시브가 모션이 상당히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피격 효과도 지금은 고쳐졌지만 원래 이 선에서 180도 방향, 옆구리에서도 때려도 이렇게 패시브가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고쳐졌지만 이런 버그가 있었고, 이 패시브 모션이 굉장히 많이 느려졌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샤코를 정말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체감을 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패시브 모션이 상당히 느려졌고, 그리고 이 패시브를 때리고 나서 이 스킬을 쓰면 두 손으로 던집니다. 이 패시브 모션이 느려졌기 때문에 이 양날독을 날리는 모션도 다소 느려졌습니다. 그냥 일반 이 스킬이랑 비교했을 때 나가는 모션이 살짝 다르지 않습니까? 패시브를 때리고 나서 생기는 버그입니다. 분신 이동 모션에 관한 내용인데, 원래 샤코의 뛰는 모션은 이렇게 폴짝폴짝 뛰는 모션으로 바뀌었는데 디시브를 쓰게 되면은 약간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서 이동하는 모션이 있습니다. 근데 은신을 쓰고 나서 궁극기를 쓰게 되면 분신이 은신했을 때처럼 뛰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게임에 큰 영향을 주는 버그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다는 거. 이번 패치에서 생긴 버그입니다. 어떤 버그냐면은 Q를 사용한 다음 이렇게 모션을 취하거나 아이템을 썼을 때 은신이 풀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은신 이후에 스펠을 이렇게 사용해도 은신이 풀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악용할 수 있는 그런 버그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좋은 버그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버그는 엄연히 버그이기 때문에 이것을 악용해서 정글 샤코 같은 경우는 그냥 은신해서 강타 쓰고 전멸로 빠지거나 이제 궁 이용해서 벽 넘어서 도망가거나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악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심각한 버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왜 테를 들었냐면 은신테리 가능해졌습니다. 원래 큐트릭에서 안 됐던 그런 버그가 이 스펠과 또 맞물리면서 다시 생겨난 버그인데 약간 좀 혼란이 옵니다. 저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 Q로 쓰고 나서 렌즈를 돌려도 은신이 풀리지 않습니다. 원래는 풀려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안 풀립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안 풀려요. 예를 들어 상대가 여기서 용을 먹고 있다 그럴 때 이렇게 들어가서 강타 쓰고 이렇게 벽을 넘어버리면
충분히 버그를 악용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방금은 제가 궁극기로 벽을 넘었지만 전멸을 들었을 때 이렇게 해도 은신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고쳐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지금 이 영상을 올림으로 해서 이거를 악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루빨리 이 버그들이 고쳐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은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